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홍삼캔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설탕 120g, 물 30ml. 이번 시간에는 물엿을 이용해서 사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엿 35g, 그리고 홍삼청 1티스푼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티스푼을 이용해서 홍삼청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사탕 만들기를 하시다가 이 과정에서 많이 실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약 10에서 12분 정도 지속해서 끓였을 때 150도가 되어야 하는데 온도계가 없으면 초보자분들은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댓글로 온도계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는 화면처럼 10분 정도가 되었을 때 이런 농도가 나와야 합니다. 실리콘 매트가 없으시면은 종이 호일을 이용해서 사탕 굳히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열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뜨겁다 하시면 이 안쪽에 목장갑 끼고 내열 장갑 낀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집에서 사탕 만들기를 하실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가 된 설탕물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려주시는 이유는 광택을 좀 더 나게 하고 모양을 잡기 위해 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탕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탕이 딱딱하게 굳으시면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살짝 녹이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전자레인지의 용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한 3초 정도만 돌려도 충분히 다시 모양 낼 수 있게끔 이 사탕이 녹습니다. 어느 정도 사탕 늘리기가 다 됐다 싶으시면 이제 모양을 만들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 특별한 모양을 만들지 않고 동그랗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집에 이렇게 홍삼 농축액이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생각처럼 챙겨 먹기가 힘드니 이런 식으로 사탕을 만들어서 미역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그런 건강한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